중식조리기능사 깐풍기 시작하겠습니다. 깐풍기는 채소 0.5, 0.5, 그다음 닭고기는 발라서 3cm 정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채소부터 썰어보겠습니다. 가운데를 갈라서 써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끝에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칼집을 0.5로 넣고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써셔도 괜찮아요. 중식은 꼭 심지 빼실 필요 없습니다. 심이 하얀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넣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끝에 부분은 그냥 이렇게 잘게 잘라줘야죠. 0.5면 그렇게 고운 거 아니에요. 굵직굵직하게 썰어주세요. 깐풍기 너무 고우면 재료 잘 탑니다. 마늘은 찢어서도 된다 그랬고요. 나는 찢는 거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편 썰고 채 썰고 다져줍니다. 이것도 0.5 정도 굵직굵직하게 하시면 돼요. 곱게 할 필요 없어요. 자, 마늘 준비해서 옆에 놔두고. 자, 생강. 생강은 많이 안 쓰죠? 네. 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조금만. 향이 강하니까 생강은 조금 더 굵게 하셔도 돼요. 0.5라고 써있지만 조금 더 작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생강에서 파마늘 생강 같이 볶으니까 이렇게 옆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홍고추. 홍고추는 안에 씨를 우리는 시험 때는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갈라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대파처럼 칼집을 내주셔도 되고 그 다음 씨는 좀 털어야 돼요. 그래서 개수대에서 그냥 바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털어요. 예. 네. 그럼 저절로 털리죠. 예. 네. 그다음에 여기가 좀 커요.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칼집 넣죠. 네. 중간에 입자가 조금 큰 데는 칼집 한번 이렇게 더 넣어 주시고 또 이렇게 해도 0.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못 맞추겠어요. 그럼 하나하나 펼쳐서 하시면 됩니다. 큰 거는 다시 한번 작게 고추도 같이 대파랑 볶을 겁니다. 자, 피망 안에 심이나 씨 있으면 이렇게 한번 제거하시고 그 다음 끝에가 조금 이쁘게 안 잘려요. 그럼 살짝 정리하시고 0.5 채 썰고 모아서 다지고 피망은 나중에 볶을 거예요. 갈변되거든요, 색깔. 그래서 이렇게 접시에 놓으실 때도요, 먼저 볶는 거, 나중에 볶는 거,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닭 바르겠습니다. 시험장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장각 닭다리 부분을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반마리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반마리 나오면 다 쓰시길 바랍니다. 자, 반마리로 뜨는 거 알려드릴게요. 시험장에서 닭다리만 쓰라고 하면 닭다리만 쓰시면 돼요. 날개. 안쪽으로 깊게 넣어서 우리 사용 안 하죠. 이것까지 발라서 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꽁지 기름기 있으면 기름기 먼저 잘라주시고 목 있으면 목 잘라주시고 목 쪽에도 기름 있으면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요 부분만 우리는 잘하면 됩니다. 자, 이어서 뜨셔도 되고요. 이어서 뜨기 힘드시면 반 잘라서 하세요. 이게 푹 들어간 데 있죠. 여기 다리 쪽 여기 가슴살 쪽 이쪽으로 잘라요 먼저. 자, 그 다음에 닭다리가 제일 어렵죠? 가슴살부터 한번 떠볼게요. 닭가슴살 여기에 가슴살 쪽 옆면을 한번 보시면 투명한 뼈가 있다. 오, 지금 있네요. 그러면은 니은자로 들어가면 돼요. 자, 먼저 뼈를 한쪽에 제껴놓고 쭉 앞날로 이렇게 긁어서 네, 이렇게 뼈 옆으로 제껴놓고요. 요 살만 뜨면 되잖아요. 요 살은 또 앞날로 비벼가면서 근데 중간에 이렇게 뾰족한 갓이 나와요. 뼈 보고 있으면 이렇게 빼놓고 쭉쭉 긁으면 돼요. 닭이 만약에 조금 크면 잡아 뜯어도 되거든요. 근데 시험장에서 나오는 닭 크기는요 작아서 그렇게 뜯다가는 살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앞날로 이렇게 쭉쭉쭉 긁어서 네, 닭가슴살 벌써 다 떴어요. 자, 뼈 치우고 닭가슴살. 자, 그 다음에 닭다리입니다. 자, 발목 힘줄을 먼저 끊어 볼게요. 쭉쭉 이렇게 돌려가면서 여기 힘줄 하얀 색깔이요. 요거. 요게 끊겨야 돼요. 제대로 끊어졌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해주세요. 뼈를 자를 필요는 없어요. 끊어만 주시고. 그 다음에 안쪽이요.
바깥쪽 말고 안쪽에다가 우리 닭다리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로 생겼죠. 거기에 칼집을 한번 이렇게 넣어보도록 합니다. 자, 뼈 위에다 칼집 이렇게 넣어보면 이렇게 뼈가 드러나죠. 살이 이렇게 벌어지죠. 자, 이렇게 해놓고 칼등으로 그냥 쭉 밀기만 해도 돼요. 사실 손으로만 밀어도 이렇게 살이 없어져요. 자, 살이 한쪽으로 갈 수 있도록 쭉 내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종아리, 자, 여기 허벅지뼈, 여기 중간 부위가요 다 힘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칼 날로 이렇게 중간에 끊어가면서, 이번엔 날로 힘줄을 좀 끊어가면서 살을 잡든 뼈를 잡든 힘줄을 끊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벌려가면서 뼈에 살이 많이 안 남아있도록, 이번에 날로 하고 있어요. 자, 힘줄 지금 허벅지까지 왔습니다. 자, 끊어놨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도 이렇게 칼집 넣었거든요. 그러면은 칼등으로 또 한번 쭉 밀어봐요. 그럼 여기 이렇게 쭉 당겨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예, 허벅지 쪽. 살이 좀 남아있네. 그리고 힘줄이 안 끊겨서 그래요. 그럼 이렇게 끊어주고 다시 쭉 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살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가까이 뼈에 붙여서 칼을 그냥 잘라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리 부분까지 다 떴습니다. 자, 다리 쪽은요 이렇게 힘줄 하얀 게 있어요. 뚝 끊는 게 아니라 이거를 소금이나 행주 아니면 이렇게 도마에 누르시고 손가락으로 누르고 칼등으로 밀어요. 이러면 이렇게 길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질기니까 이렇게 힘줄을 빼는데 100% 다 뺄 순 없으니까 몇 개 정도만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했는데 내가 뼈가 있다 그러면 뼈 같은 것도 발라내주시고, 그 다음 이거 너무 기름만 있어요 그러면 기름도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슴살은 그러면 힘줄이 없냐? 네, 힘줄 없어요. 근데 가슴살 위에 이렇게 하나 너덜거리는 애 하나 있는데 이건 안심입니다. 안심은 힘줄이 한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잡고 또 칼등, 칼날로 하다가 날도 망가지고 부스러지니까 등으로 이렇게 밀어서 힘줄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심, 가슴살, 다리살, 자, 이렇게 다 떴습니다. 자, 깐풍기는 사이즈가 3cm인데요 익으면서 많이 커져요. 이 녹말 튀김 하면 더 커지기 때문에 한 2에서 2.5cm 정도로 좀 작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기 보고 3등분 할지 4등분 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껍질 포함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 껍질채 사용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저절로 벗겨졌어.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그때는 껍질을 버리시고 그다음에 있는 채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네모난 모양,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 튀기고 나면 사각형이 아니라 동그랗게 나옵니다. 아, 이렇게 준비된 닭고기들은 이제 밑간을 할 거예요. 밑간은 뭐냐? 청주 간장 또는 소금 청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은 소금 또는 간장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냄새 나지 말라고 청주를 넣어줍니다. 자, 청주 한 큰술, 그 다음에 간장 한 큰술. 자, 이렇게 밑간을 합니다. 그래서 밑간이 조금 더 잘 되라고 닭고기를 먼저 하고 채소를 하셔도 돼요. 그런 경우에 도마 새로 닦으면 되죠. 지금도 새로 닦아야 되는데. 그래서 닭고기를 먼저 했다고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튀김옷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튀김을 하면요 반컵 정도의 전분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 시험 메뉴들은 전부 다. 근데 이제 가늠이 안 된다, 좀 적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 재료 양과 전분을 동량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반컵. 자, 그 다음 계란이 나오죠. 계란도 보면은 흰자만 쓰기도 하고 노른자만 쓰기도 해요. 바삭하게 하려면 흰자를 거품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볼록볼록 튀어나와서 안 예쁘니 노른자랑 섞어 쓰시는 것도 괜찮고, 색깔을 좀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럼 노른자만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노른자 흰자를 합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탕수육은 앙금을 써야죠. 자, 근데 깐풍기도 앙금을 쓰고 싶어 그럼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요구사항에는 탕수육은 써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거고 나머지 튀김들은 선택입니다. 자, 계란을 풀고 넣는데 계란은 가루에 반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반 컵을 넣었으니 한 이렇게 해서 4분의 1컵 정도를 넣어보는 거예요. 계란을
한 번에 넣었다가 너무 질면 어떡해요? 가루가 없는데 이렇게 넉넉하게 안 나와요. 시험 때는 필요한 만큼 종이컵에 계량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고 반죽이 조금 되네, 수분이 없네, 그럼 이렇게 조금 조금씩 더 넣으세요. 가루에 반만 먼저 넣어보고, 근데 계란을 모르고 다 썼어요. 그러면 물을 조금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란 플러스 물, 이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시험 때는 감자 전분 나옵니다. 자, 이렇게 물을 조금씩 더 넣고 있어요. 너무 반죽이 되직해서요. 근데 너무 딱 맞춰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청주랑 간장 밑간이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얘가 질어질 수 있어요. 묽어질 수 있으니까 약간 되직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농도 지금 약간 돼요. 요 상태에서 한번 닭고기 넣어볼게요. 여기 간장 청주 그대로 따라 넣으면 너무 수분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건져서 뭐 체에 맞추셔도 상관없지만 보통 이렇게 건져서 넣으시는 게 또 빠르죠. 튀김하고 볶으려면 시간 없으니까. 자, 이렇게 섞어봅니다. 감자 100%는요 되게 뻑뻑해요.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농도가 맞나 안 맞나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섞어봐야 알아요. 그냥 한 번 딱 했다고 아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 다음에도 수분이 적다고 느껴지면 물 넣으시면 되고 계란 넣으시면 되고 식용유를 넣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식용유 한 큰술 정도 넣으시면요 더 잘 떨어지고 더 바삭하게 돼요. 지금 농도 한번 보실래요? 아까 농도랑 훨씬 묽어졌죠. 지금 딱 좋은 튀김입니다. 튀김 농도. 자, 요 상태로 저는 튀길 거예요. 그래서 반죽을 할 때 이렇게 기름을 좀 예열해 놓으시면 좋고요. 항상 튀김할 때는 손에 수분 없게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하셔도 되는데 전분 만져보시면 어때요? 되게 뻑뻑하죠? 젓가락으로 하나하나 하다가 언제 해요? 네, 중식 바쁜데. 그래서 빨리빨리 손으로 잡고 시간차 처음에 넣은 거와 나중에 넣은 게 시간차가 두지 않도록 얼른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온도 괜찮아서요 넣어볼게요. 얘가 붙지 않도록 오른쪽 넣었다 왼쪽 넣었다. 자, 이렇게 서둘러서 넣어주세요. 더 빨리 할 수 있으면요 두 개씩 잡고 여기 넣고 바로 옆에다 넣고 껍질이 이렇게 분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라놨는데 이상하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뭉쳐서 넣으세요. 그 다음에 닭고기는 지금 차갑죠? 온도를 다 맞춰놨는데 차가운 재료가 들어가니 온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불을 좀 높여주셔야죠. 이렇게 해서 닭고기 준비된 거 다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찌꺼기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한 1분 정도 기다렸다가요 새로 떨어뜨려 주면서 건드려 주면은 깨끗하게 잘 나와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막 건드려 이러면은 옷이 다 벗겨져 버려요. 들어가서 1, 2분 정도는 좀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가 조금 입자가 크면 훨씬 좋아요. 기름이 잘 빠지거든요. 근데 굳이 살 필요는 없고 나는 없다 원래 체가. 그럼 체도 사고 웍도 사고 다 사셔도 되는데 그냥 있는 걸로도 잘 하시는 게 조리 기능사입니다. 자, 요 정도 닭고기는요 한 3분에서 길게는 5분도 걸려요. 제가 같은 3cm라고 해도 누구는 4cm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닭고기 익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 튀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좀 바삭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 튀기고 잘 튀겼어요. 시간도 없어요. 그럼 한 번만 제대로 튀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튀김은요 160도 정도에서 익을 때까지 해주는 거고 2차 튀김은 고온으로 짧게 넣었다 빼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온도에 넣었다 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기름이 많아도 한번 이렇게 섞어주시는데 3분 내내 이렇게 섞지 마세요. 자, 저는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자, 닭을 튀기면서 그냥 가만히 이것만 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스를 만들고 있어 볼게요. 닭고기 양에 따라 소스 양도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설탕 하나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반 정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식초도 동량. 닭을 잘 뜬 사람들은 양이 조금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간장도 그러면 동량 하나 반 정도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 안 낼 거다 그러면 이렇게 소스에 섞어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금, 후추 소금 두세 손가락, 그 다음에 후추 한번. 원래 후추도 맨 마지막이긴 한데 만약에 까먹을 것 같으면요 이렇게 다 섞어 놓으셔도 돼요. 물은 많이 안 넣어요. 다른 때 우리 물 한 컵 뭐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이때는 물이 세 개 정도면 돼요. 네, 뭐 네 개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소스 만들어 놨습니다. 닭고기는 다 튀겨서 이렇게 꺼내두고요. 붙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떨어뜨리면 돼요. 조금 익은 다음에 떨어뜨려야지 여기서 안 익은 애를 막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은 다 부서집니다. 자, 바삭하게 잘 튀겨졌죠? 이러면은 한 번에 끝내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놓은 거를 옆에다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나는 기름기를 조금 더 빼고 싶어요. 그럼 키친타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사실 이렇게 뺐는데 여기 기름이 있어. 그럼 이거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더럽지 않으면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깐풍기 볶아볼 거예요. 준비됐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채소 썰은 거 해놓으시고 튀긴 거 있고 소스 해놨고 깐풍기 제일 중요한 거 물농말 하나요 안 하나요? 물농말 안 합니다. 깐풍기 물농말 하면 떨어져요. 물농말 하지 마세요. 깐풍기는 졸여서 소스를 만드는 게 깐풍기예요. 자, 기름은 한 둘에서 세 개 정도. 평소 한식에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넉넉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항상 볶을 때 물기 없게 하시고 가장 먼저 보는 나요. 녹색 빼고 다 여파 마늘, 생강, 홍고추까지 넣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는 불맛을 좀 내고 싶어요. 중국 요리인데 그러면 간장 청주 넣으시면 돼요. 근데 불 내놓고 본인이 엄마야 이러면서 무서워하면 이게 시험에서 붙겠나요? 그럴 것 같으면 소스에다가 간장 청주를 섞어 쓰시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파마늘, 생강, 향을 좀 빼줍니다. 많이 타지 않게 해주시고 자, 소스 설탕 가라앉아 있으니까 휙 저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벌써 끓어오르죠? 얼마 안 되니까. 지금 넣으면 눅눅해져요. 조금 더 졸이고 넣어야지. 그러면 탈 수 있으니까 중간불 정도로 보면서 농도 체크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손이 느려요, 버무리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럼 조금 국물이 있을 때 한 세네 큰술일 때 넣으세요. 근데 손이 빨라 막 웍질도 할 수 있어요. 그럼 한 두 큰술 있을 때 넣고 빨리 버무리시면 됩니다. 본인 속도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약간 끈적끈적해지면 그 다음 이렇게 끓고 있는데 국물이 안 보여요. 잠깐 들거나 불을 잠깐 꺼봐요. 그럼 물이 얼만큼 있나 눈에 보여요. 조금 있네요. 더 졸여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닭고기 넣을 때 피망, 마지막 참기름.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딱 해놓는 거죠. 네, 놀지 말고 계속 뭔가를 하셔야 돼요. 자, 저 넣습니다. 참기름 한 바퀴, 그다음 피망 넣고 빨리 버무리면 돼요. 빨리 버무려서 윤기나게. 자, 이렇게 깐풍기 다 됐습니다. 오래 섞지 않습니다. 국물이 다 졸여지면 얼른 넣고 비비는 거예요. 자, 완성 접시. 중식은 대부분 이렇게 다 넓은 접시에 담아주죠. 늘 수분 없게 깨끗하게 닦아서. 사람이 하는 작업이라 사이즈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에 조금 바닥에 사이즈 안 맞는 것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좀 잘 썰은 거는 또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채소들도 위에 잘 보이게
담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쁘게 만져보세요. 자, 깐풍기는요, 닭고기 네모나게 써는 겁니다. 라조기랑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 채소는 이렇게 다져줘야 돼요. 마파두부식으로. 그 다음에 물녹말 하지 마세요. 자, 물녹말은 안 합니다. 그냥 졸여서 언제 넣어야 될지 요걸 잘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깐풍기 완성되었습니다.